안녕하십니까. 통일 브리핑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등과 만나 대북 통일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면담에 이어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에서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라며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흔들림 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자신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미국과 국제사회가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가 지난 22일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불의를 키우는 건 불의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무관심이라면서 이 세상에 어디든 부정의가 있다면 눈을 감지 말고 몸을 돌리고 행동하라며 가장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행동이 그들의 나라에 의해 무시되어 온 북한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